자, 이번 질문은 말년은, 이 말년은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말년은이겠죠. 네. 네. 그럼 이 말년은 좋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말년은을 좋게 하려면은 저희가 초년, 중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말년을 잡을 수 있을지. 말년운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근면성실하면 된다. 요새는 근면성실한 사람보다 투기적인 사람이 많아. 근면성실하면 되고요. 자녀 양육하는 데 힘을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 근데 내 자녀가 맨날 갖다 써봐. 말년운이 있겠어요? 말은 안 준다고 하지만 내 자식을 어떻게 안 주겠어. 줄 수밖에 없지. 자, 그럼 근면성실하게 내 부모한테 내가 할도리 하고 하면 자식들이 자동으로 배워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속을 안 썩여. 그런 집안 보면 말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러면 이 말년운들이 좀 좋은 사람들의 좀 특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년, 중년에 뭐 고생을 많이 했다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뭐 말년이 좋거나 그런 건가요? 내 수가 나빠서 초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말년이 좋아. 아,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나요? 근데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내가 대체로 보면 부모님, 형제들 신경 많이 써요. 내 욕심만 부리지 않아. 나만 살려고 애쓰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걸 짊어지고 가. 근데 그때는 고생스러워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보고 살잖아. 자동으로 내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일단은 얼굴에 윤기가 돌고 귀티가 나. 그런 분들은 고생을 했어. 자, 고생을 똑같이 했는데 어느 분은 되게 저 양반 쩌들어 있어. 쩌들어 있다는 게 뭐냐면 나 힘들게 살았어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살아서도 활짝 웃고 사는 분들이 있어. 네. 웃고 사는 분들은 그래도 즐겁게 사시는 거야. 그러면 이 초년, 중년은, 이 말년은 이렇게 있는데 초년은 나이대는 어떻게 나이대가 있는 거야? 말년은 몇 살 때부터? 초년은 25, 중년은 25부터 45. 그 이유가 말년으로, 60이 넘어가면 말년으로 봐야 되겠죠. 요새는 40대 때가 가장 왕성해. 옛날에는 20대 때가 왕성했지만 지금은 30, 40대, 사실상은 40대부터가 전성기라고 봐야 돼. 수명도 길어지고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40대부터가 이제 진짜로 된 내 중년은, 내 중년? 그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중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초년에 고생할 때 내 길, 내 진로를 똑바로 잡아야죠. 내가 무엇이 적성인가, 내가 어떤 길을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면 되는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사람 간의 관계, 신용. 지금 같은 세상은 신용이 재산이에요. 근면성실이라고 그랬잖아. 말년운 붙잡는 거 간단해요. 내가 예의 있으면 돼. 남한테, 타인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면 돼.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타인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면 돼. 그러면 초년에 고생해도요, 어떤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서 일어나요. 그럼 말년복 당연히 생기겠죠. 초년을 고생했다는 건 내가 덕이 없어서 고생했다는 거잖아. 집안이 어렵다든가,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 내가 자리를 잡았으면 나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지. 그게 하늘복을 잡는 거예요. 아까 저랑 같이 밥 먹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말년은 좀 괜찮았어요. 이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